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요즘은 미 증시가 경기 부진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연준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며 그 전에 발표되는 지표들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조비의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16일 기사는 조비의 프로토타입 비행기가 착륙 패드 위를 호버링하는 사진이 있고, 공항 사무소가 스카이포트의 디자인 기준을 정의하는 작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8월 18일 기사는 여름에 처음으로 비행한 프로토타입으로 풀스케일 항공기로 3,000마일 이상의 비행으로 미국의 생산 라인에서 제작되었고, 배출가스가 없는 비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또 8월 19일 기사는 최근에 조비에 합류한 브라이언의 사진이 있고, 그는 미 해군에서 24년을 근무했고, 록히드 마틴사에서 시험 조종과 관리자로 6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8월 20일 기사는 전국 항공의 날을 맞이해 조비 팀이 함께 있는 사진이 있는데, 조비는 새로운 형태의 조용하고 클린 비행을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빨리 선보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는 도요다의 사토 코지가 조비의 비행을 참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비의 주요 파트너이자 투자자로 조비 생산 라인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직접 타보고 공장을 둘러보면서 설명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8월 25일 내용은 조비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술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한 곳에서 디자인, 테스트, 그리고 제조까지 수행하여서 혁신적인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직적 통합은 연관 산업이나 기술을 확장해서 자체적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회사가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8월 26일 기사는 제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은 항공기 개발에 접근한 방식을 반영하고 먼저 개념을 증명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8월 30일 기사는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투자를 수행함으로 항공기의 빠른 생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가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DoD 파트너에게 항공기를 전달하고 2025년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는 마리나에 있는 파일럿 생산 라인을 설계하고 건설했는데 대규모 공장 투자 전에 도요타와 파트너로 그렇게 한 것이고 툴링과 처리 과정을 건식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비행기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을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1일 기사는 제조 리더인 카티에 박사는 5개의 인덱스 카드 중에 38개 텍스트북을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인 중학교에서 공학적 재능을 알아챘고 지금 카티에 박사는 조비의 3D 인쇄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팀 리더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조비의 우수한 인력이 많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조비가 사소한 곳도 뭔가 자주 알리고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비의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UAM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자금도 전반적으로 확보된 상태라 먼저 유인 비행 테스트를 성공하는 회사가 다시 한 단계 주가가 상승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조비와 아처, 릴리움은 예상대로면 상용화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